네, 안녕하세요. 크리스입니다. 오늘도 크리스가 주말을 맞이해서 산에 왔습니다. 오늘도 버섯을 따러 왔고요. 오늘 구독자분들이 꽤 많이 오셨는데요. 오늘 구독자분들과 함께 송이버섯을 한번 채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특별히 오늘은 크리스가 한 놈만 패겠습니다. 오늘은 송이버섯만 채취를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. 그럼 시작해 보시죠. 네, 오늘 첫 송이버섯을 찾았습니다. 오늘 날씨가 좀 쌀쌀해서 버섯이 없으면 어떡하나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이렇게 버섯을 한 개 찾았습니다. 이제 딱 올라오기 시작했어요. 올라오고 사이즈도 머리가 좀 큰 걸 봐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괜찮을 것 같고 오늘 한 놈만 팬다의 컨셉으로 송이만 따려고 했는데요. 오늘 첫 송이를 드디어 발견을 했습니다. 네, 그리고 이제 구독자분들이나 이제 시청해주신 분들이 댓글로 뭐 나무나 뭐 이렇게 꼬챙이를 꼽아서 쉽게 딸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셔서 그런 말씀들을 사이즈 좋은데요.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데요. 저도 이제 알고는 있는데 최대한 그 땅 속을 안 건드리기 위해서 손으로만 채취를 하고 있으니까 그 점은 영상 보시면 참고하셔 주시기를 바랍니다. 일단 오늘 첫 송이 사이즈도 괜찮고 향도 뽑으니까 향이 진동을 합니다. 오늘 첫 송이 채취했습니다. 네, 오늘의 두 번째 송이 찾았습니다. 확실히 지난주보다는 사이즈가 많이 커졌어요. 커지고 어떤 거는 같이 좀 많이 이제 피기 시작한 것도 있습니다. 그래서 확실히 저번 주보다는 사이즈가 좀 많이 커졌고요. 요 위쪽에 이것은 아니구나. 네, 그래서 두 번째 송이버섯도 찾았습니다. 네, 여러분, 오늘의 세 번째 송이도 발견을 했습니다. 얘는 보니까 사이즈가 상당합니다. 사이즈가 좋아요. 같이 좀 피긴 했는데요. 그래도 사이즈가 좋습니다. 네, 좀 이렇게 흙을 사이즈 괜찮죠? 네,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송이, 오늘 컨셉은 한 놈만 팬다. 오늘 세 번째 송이 발견을 했습니다. 네, 여러분, 오늘의 네 번째인지 다섯 번째인지 모르겠는데 송이버섯 세 개를 찾았습니다. 여기 하나 있고요, 여기 있고 여기 또 큰 거 있습니다. 일단 순서대로 한번 채취해 볼게요. 네, 크기는 좀 작지만 여기 두 번째 송이버섯 그리고 얘는 아쉽지만 벌레가 좀 먹었습니다. 윗부분에 벌레가 좀 먹었어요. 그래도 안에는 아직 단단해서 채취를 해봤습니다. 네, 이렇게 이 자리에 지금 줄송이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었어요. 주변에 여기 하나 더 있는 것 같습니다.
그렇죠. 네. 얘는 너무 작아서 덮어주도록 할게요. 네, 좀 전에 줄송이 3개를 채취를 했는데 그 옆쪽에 송이버섯이 이렇게 또 있었습니다. 여기도 있고. 네, 사이즈가 확실히 지난주보다도 많이 커졌고요. 뿌리가 깊어갖고. 네. 네, 송이버섯. 네, 송이버섯 두 개를 또 찾았습니다. 네, 송이를 또 찾았습니다. 이곳에는 지금 네 개가 보여요. 네 개가 보이는데, 일단은 요 밑에 여기 하나가 있고요. 그리고 여기도 하나 있고, 여기 하나 있고, 여기 하나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 순서적으로 한 번씩 하나씩 채취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이즈는 뭐 이렇게 크진 않고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, 여섯 개, 일곱 개, 여덟 개. 여기까지 20개 찾았습니다. 20개.